다시 퇴마하시면서 환자분들이 100% 다 퇴마가 되었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 저의 매력이 또 솔직한 거 아닙니까? 100%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빙의가 돼서, 넘나드는 조상이나, 넘나드는 객귀, 본다르고 성다른 귀신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다 쳐내죠. 이거는 얼마든지 퇴마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원력인데, 빙의와 정신병은 다르다는 거. 요거에 대한 구분을 잘 짓지 않으면 아마 이제 우리 애기씨들이 나는 퇴마를 할줄 아니까 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다 귀신 탓이니까 내가 귀신을 쳐내면 얘는 씻은 듯이 나을 거야. 라는 이제 의욕이 앞냥 쓰죠. 뭐 애동 때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혹독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 처음에 구술하기 전에 이 퇴마 의식을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단순한 빙의냐? 단순한 빙의는 퇴마만 하면 돼요. 쳐내면 돼. 다 걷어내면 되죠. 근데 이제 조현병이냐, 우울증이냐, 기타 등등 망상이냐,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고전파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제자는. 그냥 내가 할아버지가 만중생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의욕이 앞냥 쓰지만 현실은 냉혹한 거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의 무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은 별개. 자, 이건 정말 귀신이 들어있는 귀신병, 신병, 이런 거와 분리.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인간은 정확하게 인지하는 습득을 한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여다봤을 때이 사람은 순수한 정신병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그뭐 트라우마가 있고 긴 세월 학대와 여러 가지 사연에서 이 망가진 멘탈일 경우에는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요. 근데 단순한 빙의는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갓집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손을 대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